자, 우리가 기필은 이 행서에서는 이 노봉이 많습니다. 노봉이라는 것은 끝을 노출시킨다는 것이죠. 반대는 이건 장봉이죠. 장봉은 끝을 감춘다는 뜻이고, 그래서 노봉이 많다는 것은 이 노봉이 굉장히 또 행서를 아름답게도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예에서 해서는 보통 보면 장봉이 많습니다. 많은데 행서는 이 노봉이 많습니다. 그리고 행서는 이 연사를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. 이 행선 무슨 얘기인지 왼쪽 가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. 가면 서서히 제필로. 그리고 중봉을 해줘야 됩니다. 이 부분도 반드시 방향전환 해줘야 됩니다. 자, 여기서도 방향전환이 반드시 필요하죠. 여기서 방향전환, 방향전환의 중봉이 되면은 서서히 수필합니다. 자, 여기 방향전환, 여기도 방향전환이죠. 여기도 방향전환.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. 방향전환해서 중봉으로 수필합니다. 자, 이런 점에 이런 점액도 하나 수월히 하면 안 됩니다. 반드시 방향전환하고 중봉으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 기필하고 방향전환 그리고 중봉으로 수필합니다. 우리 행세에서 이런 부분이 보통 소홀히 하거든요. 즉 말해서 이래 와서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. 그냥 이래 갖고는 이건 절대 안 됩니다. 다시 내려온 핵이 있고 다시 여기서 밑에서 한일을 한다 생각하고 붓을 운필해 줘야 됩니다. 자, 이런 부분 여기서 방향전환, 제필로 다시 돈필로 다시 방향전환, 제필로 다시 쪼개서 돈필로 해서 수필합니다. 저 연사가 있습니다. 이쪽도 연사가 그대로 있습니다.
이 시작과 이런 끝, 여기도 시작이 있고 끝이죠. 시작과 끝은 최대한 천천히 해야 된다. 왜냐하면은 시작도 그냥 돼갖고 안 되고 붓을 내 기운을 다 모아서 중봉으로 운필해야 되고, 이리 마지막 마치는 수필도 붓을 중봉으로 운필하고, 이때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.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죠. 이런 것도 다 그래서 한 획 한 획을 정말 정성 들여 써야 됩니다.